오늘은 일요일 밤입니다. 지금 8시 30분이네요. 북항으로 넘어가서 짐을 하나 싣고 경기도 고양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. 북고양 설문. 야, 어렵다, 어려워. 와, 여기 있다 아침에 해 뜨고 들어갈까? 너무 좁던데, 가는 길이. 아, 내비 한번 보자. 가자마자 좌회전, 좌회전해서 일단 한번 가보자. 작업지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더라고요. 이게 진짜 우리가 차가 크니까 맨날 가는 고정적인 작업지를 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처음 가는 곳입니다. 거의 보면 물론 갔던 데를 또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 가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.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경기권 또 아침 되면 차가 많이 밀리니까 아침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게 자자자 여기서 좌회전. 바로 좁아진다. 아, 이런 데 진짜 들어가면 못 나온다, 이러면. 아. 와, 이거 맞나? 와. 와. 일로 맞지? 어? 직진이 아니었네. 와, 이거 들어가는 거 맞나? 와. 이 길 맞지? 와, 쫄인다. 말이 안 나. 오, 우와, 좋지. 위에 차 따라오나, 지금. 와. 와, 이거. 아니, 지금 제대로 들어온 거 맞나? 와. 일로 맞지? 어, 맞는데. 내비는 없는데. 와. 와. 어? 아, 길 잘못된 거 아니죠, 이거? 얘 가는 길 맞나, 진짜. 우와, 다 긁힌다, 저기요. 차있다 좀 보고. 좋은데. 큰 차인데. 와, 이 뭔지 나간다.
가시 시작했다 조금 더. 옆에는 자기가 빠지겠다. 옆에 잘 봤네. 와. 와. 안 떨린다. 이렇게 몸이 가면 더 왔나? 아, 다행이다. 와. 와, 나갈 때 어떻게 나가노? 와, 역대급이다, 이거. 밖에 한번 보고 올게. 안에서 차 못 돌리겠는데. 갔다가 부진으로 가야 돼. 일단 도착했으니까 빨리 잡시다. 어떻게든 되겠지. 와. 기대된다, 나가는 길. 오. 와, 큰일 났다. 이 나가면서 내가 볼 때 맞은편에 차 아프면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저차 갈 때까지 기다렸네. 차 또이 길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는 뒤로 못 빼준다. 어쩔 수 없다 그건. 오, 옆에 자기야 논이다 논. 아니 니만 따라오면 이래 빡친 것 같은데. 어? 말고 따라오는 거가. 따라오면 안 되겠다 이제. 오, 옆. 야, 옆에 저기 뭐 거의 2년 만에 따라왔는데 맞지? 야, 어제 들어올 때 조수석 쪽에 긁혔는데 이제 여기 운전석 쪽에 긁히겠다. 어어 차 오면 안 돼, 오면 안 돼. 옆으로 맞아. 여기부터 시작이다. 와. 천천히 가자, 저기야, 천천히. 어, 다 긁힌다, 다 긁힌다. 으아. 근데 이거 안 긁을 수가 없다. 와. 아. 다 긁는 소리야. 저기 봐봐. 옆에, 옆에. 이 길에 차가 다니네. 여기가 난간이다 이제. 오. 아니 이 풀이라도 좀 베어놓지.
진짜 좁은데 화면으로 그렇게 좁게 나. 와, 저거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다. 아, 이게 데인다. 아, 씨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좀 잘하네 이제. 좀 잘하네. 밝으니까 좀 쉽네. 이 만약에 초보들이 왔다 생각해봐라. 울지 그냥. 바로 울어본다 그냥. 진짜로. 엄마 생각 바로 날게야 진짜. 자기도 초보 때 그런 적 있었나? 핸들로 곧 집에 갖고 가고 싶을 때. 알았지. 내 생각 나든나 엄마 생각 나든. 조금 빡칠 때는 네 생각 나고. 진짜 개빡칠 때는 무조건 엄마 생각나. 엄마 졸라 보고 싶다 그냥.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지? 본능이지. 클리어. 이제 우리가? 제가 볼 때 두 번 올 것은 아닙니다.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와야겠지만 밤에 저 좁은 길에서 뒤에 샷이 걸릴 보고 이러면 진짜 답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. 어쨌든 그래도 이벤트 없이 무사히 클리어하고 두 번째 작업지로 이동하겠습니다.